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룸미디어의 본격 토크쇼 블라블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대국 발표회 때도 토크쇼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본격 토크쇼는 사실상 오늘이 1화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화려한 분들 모셨어요. 또 네. 화려하다 그러면 일단 또 일단 뭐 이제 국내 방송계 이제 또 가장 뜨거운 핫한 방송인이죠. 네. 짱새 장세환. 제가 잘 들려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특별한 게스트 분들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약간 섭외 컨셉이 티몬과 품바예요. 품바 두 명이랑 티몬. 티몬 품바를 알까요? 티몬이 뭐 품바예요? 아니, 우리 방송이 어떻게 보셨어? 저희가 이제 그 저기가 나왔어요.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남성이 97%고 티몬과 품바가 라이언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25세에서 35세 사이가 절반이 넘더라고요. 아재 방송이더라고. 네,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알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먼저 티몬 1호기로 우리 빨궁 남궁광진 사원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이렇게 찾아뵐 예정이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몬 2호기 네. 저희 에어트랙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여기 룸미디어 A1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에어트랙스입니다. H1입니다. H1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A1은 주니어님 방송. 네, 죄송합니다. 아, 녹음하려고 한 건 아니고 좋아요. 어, 뿌락치네. 막하는 거야. 아, 이거 누구나 나요. 그리고 우리 품바 2호기로 저희 철면수심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무도 박수 안 쳐주면 내가 쳐야지, 그죠? 예. 뭐 일단 뭐 아무 되게 자유로운 주제로 방송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장가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건데 다 미혼이죠 여기. 예. 어 그렇죠. 아 저 질문인데 여기 네. 결혼 포기자. 아니 저는 포기 안 했어요. 아니 저 포기 안 했어요. 저도 약간은 네. 예, 좀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더라고요. 아, 약간 반포기죠. 예. 네. 이런 얘기는 약간 뒤쪽. 으로 조금 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네.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30대 그렇죠. 30대 남자 두 명이 포기했어요. 지금 50%가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지금 다 30대고 제가 39인데 막내거든요. 지금 네. 이 자리에서. 아 정말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모르고 있었어 나. 액면가는 사실 나이 우리 나가서 나이 랭킹 가보면 내가 막내가 나올 것 같진 않거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다는 게 그게 참 좀 지랄 같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진행했던 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잠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송출을 잠시 끊어다가 다시 할 거니까요. 잠시 뭐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다운팟으로 잠시 피신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해야 될 거 할 건 또 해야 돼. 잠깐만. 이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점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첫 회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블라블라가 왜 블라블라로 됐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아까 좀 우리 회의 미팅 할 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 회의를 하니? 네. 아니, 이게 그럼 내가 얘기를 할게요. 네, 그게 다시 쓰.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쇼를 하나 하자.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나를 깔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토크쇼라는 게 사실 그렇게 뭐 큰 뭐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 몇 명 와서 떠들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프로그램 제목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뭐냐 레퍼런스를 잡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였죠? 레퍼.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깊은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가? 예, 그래서 아니 나왔던 게 예, 그래서 제가. 나불나불로 하자.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나불나불로 하자 했는데. 아, 나불나불. 예, 그럼 이거는 너무 격떨어 보인다. 그렇지. 나불나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영어로 가자. 불나불라. 이건 어떠냐. 나불나불은 한글이고, 불나불라는 영어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나불나불. 이게 사대주의적인 영어는 불나불라잖아요. 저는 나불나불이 더 좋다고 해서. 어쨌든 둘 다 제 의견이고, 일단은 이거는. 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 대표가 불라불라가 낫다고 하니. 네, 아무래도 영어가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블라블라 아니 비슷한데? 저는 순 우리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불나불이 우리말이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감의 문제거든. 나불나불도 괜찮지 않나요? 저한테 솔직히 뜻은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격 달아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오늘 이제 토크쇼를 하라 그래서 왔잖아요. 네. 뭐 나불라 부리고 불라불라 나한테 전하시고 아니 왔는데 서로 진행 욕심만 내고 있고 뭐 대표라는 분이 와서 내가 진행할 거다 자기가 뭐 방송계의 강호동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어? 주제를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떠들면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시작도 뭔가 깔끔하게 진행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나불라 부리냐 불라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어찌 됐든 블라블라가 됐는데 이게 정체성이니까. 정체성이니까. 우리 정체성이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 내가 나불라불이 우리말이라서 싫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거를 네. 이게 그러면 영어니까 된 게 아니라 나불라불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싸 보이잖아. 그래서 근데 블라블라도 미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블라블라 그렇죠.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러잖아 그냥. 그러니까 몰라. 이게 내가 영어를 몰라서 어감의 차이를 모르는 미국 영어파. 미국 영어파요? 네. 네. 미국에서 블라블라 미국에서 실제 우리가 나불라블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거죠. 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흘려서 말하는 거지. 나불라블 뜻이 그렇게 나불라블이라는 의미잖아. 나불거린다? 나불나불거린다? 그래서 저희는 여튼 일단 토크쇼 이름은 블라블라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이름이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 형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름을 약간 공모하니까 좀 더 좋은 토크쇼 제목이 있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뭐 게일러라든지 그건 뭐예요? 게 뭐? 이게 아일랜드어인데 뭐 이런 거나 진짜 겉멋은 진짜 아니면 아랍어나 라틴어 같은 그러니까 아니 고대 그리스 히라보 같이 사어가 되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느낌 외국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디어는 마음에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일러와 외워놨어 이런 거 방송 들어가서 해야지 이러면서. 준비해왔어요. 네.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거 지을 때 항상 참고하는 게 제가 라틴어에서 많이 따와요. 네. 라틴어가 예쁜 단어도 많고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라틴어니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사실 이게 뭐냐면 라틴어가 지금 있는 유럽 대부분의 언어의 원조라고 봐야 되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말이 많아요. 네. 영어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블라블라라는 이름이 현재로서 일단 임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인가요? 아 임시죠.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나는 사실 내가 이름을 짓고 싶은데 아직 블라블라를 이길 만한 그 정도 카드를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할 건 한다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한번 진행됐던 방송들 네.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네네. 사실 H1들 뭐 지금 장안의 화제잖아요. 현 시점 기준으로 하스스톤에서 가장 저명한 대회 아닙니까? H1이요? 네, 네 그렇지요. 네. 예, 예. 그잖아요. 그럼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돌겜 리그 중에 우리 리그가 제일 세잖아요. 맞잖아! 그렇죠? 맞잖아! 맞잖아! 당연하죠. 맞잖아! 맞잖아! 우리보다 센 리그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리그 중에 트위치 프리미어 리그도 뭐 있고 대부분 HCC도 있고 오늘 주팬더님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네. 장사를 이게 상도이라는 게 있는데 남의 방송에 플렉스 자꾸 아니, 저는, 넣어가지고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한 게 두 대회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저는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브럭치가 제일 쉬웠네. 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주니어님 주팬더님 아, 장사 우리 똑바로 합시다 우리. 아 진짜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이끼리 아니 방송 친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방송으로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안 볼 거니까. 저는 안내는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요? 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주님 그 양반이 왜 박근혜에 비교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아니, 좀 이제 막 던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아 너무 막 던지시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 H1 리그 한번 진행됐던 거 야 화려한 경기들이 펼쳐졌었어요. 일단 이게 8인 일단 우리 초청적으로 진행했던 A조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슬시오 정한수 선수랑 크렌치 백학준 선수 3대1 스코어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스태프들이니까 이제 경기를 전부 다 지켜봤잖아요. 네. 제 기준으로 좀 그러니까 사실 저는 1경기 때 네. 저는 이제 대표고 저희가 개막을 딱 해서 첫 경기로 아 그리고 슬시오 크라니치 빅매치니까 치고받고 막 서로 딸피 됐다 리노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걸 기대했는데 사실 저는 1매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예, 그런 혈전 느낌은 좀 덜 났던 느낌이에요. 기억에 좀 임팩트가 없었다? 예, 좀 뭐랄까
예, 슬쩍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갈못이라 잘은 모르지만, 뭐 덱상성에서 처음부터 밀렸는 건가, 이렇게 뭔가 약간 원사이드? 얘가 이런 표현 드리면 좀 네. 그런데 좀 슬쩍 선수가 좀 싱겁게 이긴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일단 백학준 선수가 사실 그때 파마기사를 약간 저격하는 전체적으로 네. 덱을 준비했는데 그게 1경기에서 바로 파마기사한테 패배를 하면서 네. 많이 꼬인 게 아닌가 1경기 때.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크라이시 선수가 어제 기준으로 네네. 지금 1위예요. 아 포인트 랭킹? 아니요 전설 지금 현재. 아 네. 어제 기준으로. 네. 아, 아. 물 올랐어요. 오. 다음 주에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주라 해봐야 내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아 이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아. 야 이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자, 보면 이제 뭐 이러면은 다음 주에 핸섬 가이랑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핸섬 가이만 이제 갭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핸섬 가이는 또 여기서 웃긴 게 핸섬 가이는 네. 포인트 1위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1위에요. 아, 그럼 포인트만 따지면 이 선수가 최고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레더로 따지면 크라인 선수가 지금 최고. 결과론적인 얘기로는 슬시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골을 빨았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오르기 전에 미리 승을 챙겨놔 버렸다 뭐 약간 요럴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아니 뭐 아닌가요? 내가 너무 막한 네, 너무 막한 거 같은데 그거예요. 당신이 하는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약간 1호 신문적인 해석이에요. 1호 신문이 뭔지 알아요? 아니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회사에 맨날 그런 거 와 주간지가 와. 전 주간 경향밖에 안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 자극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죠. 1호 신문이 그런 데거든요. 1호 신문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판 때 보면은 A양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주로 1호 신문에서 다뤘던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해석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슬시오 선수와 크라이스 선수가 저 개막 첫 경기를 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뭐 임팩트가 있는 경기 안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크라이스 선수가 치고 들어오니까 진행이 안 돼. 내가 보니까 셋이 되게 웃긴 게 자기 얘기 막 하면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진행을 원래 이제 예, 대표님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못 한다니까. 예. 아 진짜 두 분은 고정이잖아요. 2% 아니 빼려고요. 아 빼야겠어. 이 아. 그리고 이제 A조 2경기 같은 경우 이제 판블라드 강웅섭 선수랑 헬스바이 강인무 선수였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야 좀 어떻게 보면 다행히 경기 결과랑 상관없지만 그 이 저기 4세트 때 그 뭐죠? 그 두 장 버리는 카드? 둔가드. 그러니까 파멜 수여봉이 압도를 하필 그러니까 압도만 안 버리면 되는데 사실 핸드 카드가 많았잖아요. 6장인가 7장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버릴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예. 딱 그거를 이제 버리면서 킥업을 못 잡았는데 예. 예, 뭐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서 뭐, 네, 뭐 예, 큰 다행인데 없지만. 사실은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이 터질 정도의 각은 아니었지만 네, 그렇죠. 다행히 그 전에 만들어놨던 그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거 하나에 근데 또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다시 복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 정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버리려면 버리라고 도박수를 던졌다 예, 도박수를 던졌다 이런 것도 아니었을까 뭐. 에이 뭐 버려도 질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판블라드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신승을 가져가셨었고 B조 1경기 같은 경우에 던 야 제가 볼 적에 저희 개막전에 하이라이트는 이 매치가 아니었을까. 던 장현재 선수랑 로비트 캐롤 조현수 선수 때 페페 승승이 개막전부터 사실 네. 아 그 나 심쿵해 심쿵 아 던 너다. 아, 이제 사실 네. 이날이 주인공이었죠. 네, 주인공이었죠. 네. 그것도 그냥 페페 승승도 아니에요. 파마를 밴을 안 하고 열어줬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아, 네. 제가 경기 전에 선수들이 이제 밴을 봤잖아요.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아마 성기사를 밴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던만이 유일하게 아, 두 명이 성기사를 밴을 안 했는데 던이 이제 성기사를 밴을 안 했어요. 그러자 선수들이 갑자기 일제히 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 저걸 밴 안 하더니 그걸 이제 경기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열어주고 결국에는 파마로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마를 한 졸업시키면 되는 2승을 따냈다는 거는 사실 게임 끝났.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게임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자료 화면 같은 거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네. 이거 말고 경기 하면 아 그런 거 안 됐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무리한 거 준비가 되면 네. 나오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런 토크쇼는 예 지금 저희 내일 H1 준비하기 바쁜데 무슨
그때 그래서 아무튼 던 선수가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던 선수의 패배를 좀 많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2대 0까지 간 네. 상황에서 파마 남아있는 그 남아있었던 게 이제 파마기사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1승을 못한다? 네. 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냈어요. 그거 예.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그러니까 또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전 e스포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스포츠도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잘하는 걸로는 레전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한 실력만으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스토리 그러니까 관객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냥 생각에는 던 선수 나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혹시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끝나면서 악수를 해요. 악수를 신청을 해요. 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진짜 거 아니야? 뭔가 제가 스타일을 좀 많이 사실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광경에서 그리고 오늘 그 페페 던던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볼 때 이 선수는 조금 네, 자료함이 나오고 있어요. 자료함 나오고 있죠? 그냥 이거는 비룡 둘 다 나가고 네, 어차피 마지막 경기인데 이게 그렇죠. 만약에 리로이제 이게 예, 던던도 가장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했던 드루이드를 그렇죠. 마지막까지 나갔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남은 체력만 봐도 2대2 상황에서 저렇게 됐을 때 아니 딜 카드 몇 개만 나와도 네. 그죠? 훅 가는 거 아니에요. 드루가 예. 네. 필드 한 번만 클리어 하면은 네, 유리했었는데 이게 됐었죠. 저게 휘들이 나오면서 네, 또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성공 것도 약간 난 이게 오바도 난 약간 페이커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외모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포장하나? 너 너무 우리 수 던지나 자꾸? 그래서 좀 아 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선수가 최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어떤 팬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풀에 있지 않을까. 단순히 잘하는 선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거 또 게시판 날려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올타임 넘버원 프로게이머를 홍진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저는 네네 나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 아무래도 네. 왜냐면 지금 가장 이게 모든 운동선수 그렇지만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해. 그쵸?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그 사람들의 가슴에 임팩트를 남겼냐. 난 이런 관점, 이런 느낌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스타성은 저 던 선수가 제일 있지 않나. 근데 일단은 뭐 여러 얘기를 하자면 많이 반박할 게 많은데 일단 최고의 프로게이머 이영호고요. 커리어 보면은 올타임? 올타임 넘버원은 이영호. 아니 장재호도 아니고 이영호, 장재호 비슷한데 이영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진호지. 홍진호는 올타임 10명으로 잡으면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긴 해요. 뭘 들어갈까 말까야. 네. 그것도 이득 아닌가요? 모르네.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자, 야 이거 정리해봐요. 올타임 넘버원 프로게이머 누구라고? 모르겠어요. 아니 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최고인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갑자기 던 선수랑 로맨틱 선수 얘기하면서 던 선수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나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진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진행에서 중계를 하면 토크쇼면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 자기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들 얘기할 틈도 안 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일단 넘버 10명 자르면 홍진호 선수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넘버원 얘기할 때는 보통 이영호, 장재호, 이재동 뭐 이 정도 나와요. 이윤열까지 해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던 선수 같은 경우에 또 할 말이 뭐냐면은 이 선수가 이 대회 출전 전에 그 중국 대회 있잖아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바로 상금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 우승도 사실은 좀 뭐라 그랬지? 예견된 우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던 선수가 지 중국 대회에서 우승할 때. 근데 이걸 딱 찍고 이제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왔어요. 사실 로맨틱 겨울 선수한테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2대 0 이후에 사실 운이 좀 많이 따라주면서 이 선수가 3대 2라는 드라마를 썼어요. 즉 뭐냐 스토리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데 마침 이 선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뭔지 우주의 기운이 던 선수를 향해 가는 느낌이에요. 이번 해는 던 해? 저는 병신년은 던의 해다. 저는 그래. 병신년은 던 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H1 우승을 조심스럽게 던을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메이저 대회 하나를 더 먹으면은 올해는 던의 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한 선수가 그러니까 2회 연속 우승한 선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뭐 사실 매니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어디까지 매니저를 이제 둬야 되냐 이것도 약간 뭐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어떤 대회에서 어떤 한 선수가 특정 선수가 2회 연속이나 3회 연속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던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면 뭐 최근 얼마 이게 뭐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뭐 하마코도 있었고 네. 여러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번 년은 이제 던의 해가 될 수도 있고 현재도 지금 상근이 1위거든요 한국. 근데 연속을 떠나서 그냥 2회 우승도 지금 거의 없다 싶어요. 그렇죠. 그냥 2회 우승도 예, 메이저 대회에서는 없죠. 본인도 1회 우승밖에 없고. 예. 예, 저도 1회 우승밖에 없고. 이게, 하스스톤이 유독 그런가요?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용론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물론 있어요. 뭐 여기 얼마, 저번주에 나왔던 뭐, 서렌 선수라든가. 뭐 지금 여기 뭐, H1에 초청된 뭐, 손시오, 크라이시, 뭐 다 잘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평균적으로 누가 봐도 잘한다는 선수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강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뭐 스타크래프트나 롤처럼 어떤 선수가 되게 그날 컨디션 좋고 한다 그래서 계속 롱런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리고 좀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LOL 같은 것도 판이 성숙하고 나서 사실은 페이크 선수가 데뷔를 했잖아요. 페이크 선수 데뷔 전에도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할 선수가 아직 다 등장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서. 아, 그럼요. 네. 아,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현 시점에서 활동하시는 선수분들 중에 전 스타성에서는 저 던 선수를 1위로 던. 개인적으로 좀 꼽고 싶어요.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네네. 저는 뭐 일단 실력은 현재 저는 던 선수가 네. 굉장히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 태상 선수가 참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태상 선수 예. 아까 얘기 들었어요. 아까 얘기 예.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자 외모가 돼요. 네. 아니 다 잘생겼어. 누구 나한테 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8명 중에 태상 선수 제일 잘생겼잖아요. 아니 던 선수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약간 페이커 빌라는 약간 아니 내가 볼때 여성 팬들도 많이 끌 외모야 던 선수도. 물론 뭐 사람마다 이제 뭐 미적 그렇죠. 다른 거니까 예, 예. 미적 기준 다르니까. 다음 경기 이제 B조 2경기인데 여기서 이제 또 태상 홍비랑 태상 선수의 네.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끌면서 3-2라는 스코어로 이제 태상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아 이 형이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약간 마싱을 약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도 충분히 프로게이머가 갖춰야 될 하나의 소양 중에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네. 홍비 선수는 프로게이머의 외모가 아니다? 아니죠. 그냥요? 아니요. 기억도 안 날걸? 잘 봐요. 머릿속에 머리 파마하고 기억나요. 근데 최소 치는 없어요. 아, 나오네. 저기 홍비 선수 나오네요. 최소도 안 된다? 아니요. 외모 보여준 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푼날 어떡하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못생긴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하지만 잘생긴 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그래서 태상 선수는 남들이 갖추지 않은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명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0이고요. 네, 0, 다 0이고 태상은 1인 거죠. 즉 이 사람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해설도 아 네, 태상 네. 맞아요. 아 해설도 외모로 뽑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저는... 저희가 좀 이제 제가 되게 냉정한 사람인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뽑아주셔서 아 감사해요. 해설을 볼 때 우리가 외모를 꼭 봐야 된다. 무조건 외모다. 네, 외모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네. 그랬었어요? 그랬죠. 외모로는 네, 충분히 아 예, 그래요. 예, 일단 지나간 경기는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설 연휴에 이제 또 파전 DB 드시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네. 많이 좀 지나실 거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거고 사실은 2주 전이거든요. 예, 예, 예. 중요한 건 내일 있을 2주차 경기죠. 아, 내일 그렇죠. 경기. 예. 예, 내일 있을 경기가 뭐 사실 2조업에서 뭔 짓을 하든 빙비칠 수밖에 없지만 좀 흥미로운 약간 조별 구도가 잡혀버렸어요. 일단 A조 같은 경우는 아 B조 먼저 B조 먼저 말씀드리면 B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3-2 승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다른 룰이 있다면 이제 세트 득실을 우리가 동률일 때 고려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우 혼전인데다가 2주차에 1-1패가 붙기 때문에 이거 약간 잘하면 재경기각 나오는 나올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거 약간 재경기각 나오는 완전히 혼전 정말 마지막 주 마지막 매치까지도 결과를 모르는 예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로맨틱 겨울 선수랑 태상 선수인데
혹시 경기 한번 조심스럽게 그냥 예상을 하고 예측 한번 해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예측이 쉽진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태상 선수가 지금 1승으로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문제가 이런 리그에서는 네. 1패한 선수들이 더 목말라요. 간절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맨틱 겨울 선수가 굉장히 칼을 많이 갈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예, 두 번째 경기인 홍비 선수랑 이제 던 선수도 네. 홍비 선수가 그 경기를 지고 아 다음 점은 무조건 이긴다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맨틱 겨울 선수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로맨틱 겨울한테 일단 예,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어떤 간절함. 예, 그렇죠. 그럼 철면수 주면서는 혹시 저요? 비조 예측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로맨틱 겨울 선수가 그러니까 일단 1패를 졌잖아요. 네. 근데 로맨틱 겨울 선수가 대회가 많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때 하고 나서 저는 지난주에 트위치 프리미어리그에서 거기서도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그때도 승승패패표를 줬거든요. 그래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에 뭐 32명 이제 나가는 에이펙 예선이 있는데 인터 챔피언십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포인트가 추천한 걸 알고 있거든요. 태양도 네. 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약간 대기 노출되는 이런 거 신경을 쓸 수가 있고 이런 변수를 생각하면 약간 좀 태양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아 그러면 로맨틱 겨울 조현수 선수 지금 한두 주 새에 패패 승승승을 두 번을 당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실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적인 요소 당연하고 물론 뭐 로맨틱 겨울 실력은 너무 좋고 모르는데 약간 경기가 연속되고 약간 이 댕 노출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 어떤 극한의 멘탈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 어쨌든 상금 몰고 한 대회잖아요. 전부 네. 출전하시는 게. 그거에 패패 승승 패패패를 두 번을 연속 연달아 당하면 어쩌고 약간 멘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완전 있죠. 네. 네. 확실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하스 좀 지우고 싶을 걸요? 예. 네. 진짜 그래요 진짜. 지워보신 적 있어요? 하스? 네 있어요. 다시 깔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깔았죠. 뭐하러 지워? 다시 깔까?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선택인 게 한번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스톤 이게 소프트한 게임을 한 게임에 10분 15분 하는데 이거 하려고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설치하는 데 시간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지운 게 아니라 탈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 있는 카드가 얼만데. 그리고 캐삭도 사실 복구가 되니까 카드를 싹 갈아가지고 황금 위습 같은 거를 하스톤 안 해봤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황금 위습에 황금 1, 2단 딱 해가지고 이 양반하고 따다다 만들어 놓으면 네, 네. 이 양반하고 하스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네. 월요일 날. 네. 아, 25. 화난다. 야. 25단이? 아니, 이제 올렸어. 아니, 내가 나쁜 말이 안 해서 지금 자동으로 떨어진 그거지. 제가 근데 안 한 지 너무 오래 됐잖아, 지금.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베타 때 했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 작년에 얘기 들었던 게 네. 자기는 핫스를 하려고 아이패드를 샀대요. 맞아요, 진짜요. 그 되게 난 되게 패기한 유전자 알았어요. 기계 꾸져서 팔았어요. 서피스로 바꿨어요. 만든 소리 하지 마. 서피스 매치 전에 사놓고서. 아니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몰랐던 정보인데 로맨틱 겨울 선수가 멘탈 회복을 빨리 안 하시면 당장 내일 또 대회인데 멘탈, 그러니까 뭐 덱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소위 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골에 저도 이제 게이머니까 멘탈이 타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전화와서 전화 받으면서 돌겜해도 안 돼요. 안 보여요. 아 진짜 평소엔 잘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멘탈 회복 좀 근데 이게 네. 사실 멘탈 회복이라는 게 딱 1승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네.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어제 이 선수 개인 방송한테 들어왔는데 멘탈 회복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운이든 뭐든 이렇게 자꾸 이제 미끄러지잖아요. 아쉽게 네. 그게 약간 또 반복이 계속 되면 약간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이번 내일 경기가 보고 내일 경기에서 이기면 또 극복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A조 경기를 보면 던 선수랑 홈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약간 이제 약간 반쯤은 빠심으로 아 던 선수 네 빠심. 저는 약간 던 선수 지금 약간. 보니까 여기는 던 여기는 지금 태산 좀 꽂혔거든요. 난 이렇게 결승 왔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둘이 그래서 패패 던던 던으로 던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내가 그러면은 끝나고 또 이제 회식하면 광진이 형이랑 계속 이제 술 먹으면서 집에 가야죠. 아, 회식도 근무로 쳐가지고 이 형은 앉혀놓고 낄낄대면서
던이랑 기술 촬영만 하라고. 그러면 지금 B조 4경기는 네. 지금 뭐야 던 선수가 이길 것 같다라고 예측하신 거고요. 네네. 네. 뭐 무조건 태상님이실 거고. 태상 아니 홈비인데 여기는 4경기는 던데 홈비. 아 던데.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저는 던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네 지금 아, 우주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네. 굉장히 기운이 좋아요. 아 전 페페 승승승을 할 때 특히나 파마를 상대로 네. 이겼다는 거 봤을 때는 아니 파마를 상대로 저격을 해올 수는 있는데 네. 세 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운도 그렇지만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다 아, 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던 선수가 아 전 진짜 우승 후보로도 던을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잘하죠. 네. 그럼 전 홈비 선수. 네, 뭐 밸런스가 좀 맞아줘야 재밌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홈비 선수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박 우승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우리 4개 합시다. 4개요? 4개 합시다. 그러죠. 네. 우리 그러면 너도 홈비? 나 홈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2주차 경기 끝나고 3주차 때 그 오실 때 오셔서 커피 쏘기 4개 합시다. 커피 쏘기 네, 좋죠.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B조 우리 회사 앞에 카페 있거든요. 비조 4경기 전대 홈비 선수 경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걸로 해설 둘은 홈비, 네. 직원분들 둘은 던. 네. 그렇죠. 오케이, 콜. 저는 대표입니다. 아 대표. 예, 아, 예. 이 사람만 직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이게 뭉뚱그려지죠. 네.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아, 나 진짜. 저는 홈비 선수가 네. 사실 저번 경기는 진짜 딱 하나 한 덱 그 한 덱이 문제여서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박밀전사였고. 박밀전사 사실 안 갖고 왔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겼어요 어떻게 보면. 예, 이번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홈비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네. 재밌겠네. 이래야 야 이게 참 좀 이렇게 내기를 해야 재밌어요. 그렇죠. 원래 게임이 원래 스포츠고 그냥 스포츠고 간에 그렇죠.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럼 메뉴까지 정할게요. 메뉴까지요? 저는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날 해설할 때는 홈비 선수 평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 이건 얘기가 다르지. 어, 왜, 이건 왜, 왜. 아니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내기라고 그러잖아. 내기라고 했는데. 진짜 아 진짜 아. 아, 내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A조 3경기. 예, A조 이제 경기를 보면요. 어 이제 또 A조는 B조랑 다른 게 전부 다 3대 1승부 그러니까 득실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다 더 나아가서 이제 패자끼리 경기. 그쵸, 승자끼리 경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내일 A조는 탈락 사실상 확정자. 아니죠. 진출 사실상 아니 사실상. 그러니까 지면은 거기서 1승 그러니까 선수가 지면은 이제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아 당연히 네. 끝까지 가봐야 돼 위험은 한데 네. 위험한데 되게 벼랑 끝까지 네. 네. 벼랑 끝까지 몰린다 왜냐면 이거 동률이 나와도 마이너스 2를 안고 2패까지 아. 이거 제가 볼 적에 계산 그러니까 경우수 따져봐야 되는데 거의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내일 지면 아 물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이 위험하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플러스 2에서 2승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의 확정이다 그러니까 두 매치가 다 단두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 일단 A조 3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지는 선수가 그냥 맨 꼴찌예요 일단은 네. 무조건 맨 꼴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1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상태가 된 상태로 우리가 3주차 리그전 하고 오른 거랑 이거 완전 노동하러 오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못 올라갈 수도 있어 1패를 안 왔으니까 근데 끝까지 해볼 만한 사이즈는 만들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H1 첫 탈락자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나를 초청전으로 모신 분인데 그러면 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요거는 경기 결과 한번 예측해 보시죠. 3경기요? 예. 크라니치 대 핸섬 가이. 이거 크라니치라고 읽어 달래? 크라니히. 예. 크라니히. 예. 독일어래요, 독일어. 크라니히. 예. 탁준 선수. 저 정확한 발음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외국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예. 제가 독일어 일본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크라니히? 그건 모르죠, 저도. 모르죠. 모르죠. 그냥 발음 자체를 전 독일어랑 일본어 발음을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크라니시가 이기지 않을까 히라니까 크라니히 단케 히테 그 일단은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학력이 꽤 좋습니다 아 또 시작이다 시작이다 진짜 쓰리 같은 인간이에요 고학력자가 처음에 탈락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외모 학력 집안 집안 네. 또 실시 고향 네, 또 태상 선수를 또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가 또 아, 지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근데 한계 같아서 한계 같아요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태상 선수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디요? 대구요. 대구요. 네,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예, 네, 동네는 다른데. 동양이거나 학력이 좋거나 네.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게 왜냐하면 제가 혈흔은 많이 못 만나는 게 제가 성이 남궁이잖아요. 네. 혈흔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지연은 좀 많이 만났죠, 네. 우리도 대구 사람들은. 또 재벌도 되게 좋아한다고. 저 집안 좋은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본인이 부자인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버지가 부자인 거 좋아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결혼 못하겠네, 진짜. 안 해. 그리고 에이저 4경기 같은 경우 이제 슬시오 대 판발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아니, 잠깐만 저만 예상한 아 잠깐만 아 저기 아 그러니까 크라이시의 해설가 누가 읽고 하냐고 물어봤는데 크라이시 발음 얘기하다 지금 넘어왔거든요. 예측 안 하고 아 지금 진행 매끄럽잖아. 아, 매끄러워. 결론 잘났잖아. 이 사람 쓰레기라는 거. 나도 속을 뻔하고 넘어갔는데 아 일단은 그래도 예측 한 명은 찍고 가야죠. 아, 그러니까 아니, 아 얘기도 못했어 나는 넘어갈 뻔했는데. 아니 예측을 물어봤어. 발음 얘기하다가 독일어 좋아한다. 한국 전현을 좋아한다. 다음 경기는요? 이게 무슨 얼마? 저희가 네. 좀 딱히 진행자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뭐 진행이 뭐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뭐 저기 어떻게 예측하세요? 누구요? 한 경기요. 그 크라니치 대 했던가에 다들 예측. 이런. 아니, 저는 일단은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내일 하이라이트는 이그에 아닐까. 백학준 선수 대 강일민 선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니치 선수는 현재 레더 1위예요. 네, 지금 레더 1위. 아 그렇구나. 햄성가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 1위입니다. 근데 저희는 탈락 단두 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서 빨리 떨어지고 난 포인트 더 쌓겠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블레드칸이 집중하겠다. 네, 뭐 상금은 별로 욕심이 안 난다 나는. 뭐 블리지컨 우승하면 네, 이번에 총상금 15? 그렇죠, 그렇죠. 네, 난 블리지컨을 가겠다. 아니면 롬미디어에서 다음 주에는 총상금 15으로 열어주면 여기 좀 키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래놓고 그러면 네. 그 선수 안 불러야죠. 또 돌려내야죠 사람이. 바람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예측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크라이 선수가 예 네, 지금. 이기지 않을까. 크라이시. 이 사람도 합력주의인 걸로. 그러면 여기도 크라이시, 저기도 크라이시. 그럼 나는 햄성가이. 저는 원래 예 이게 뭐 이렇게 저도 그럼 햄성가이 가시죠. 그냥 맞춰줘야 되거든요. 약간 언더독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고 저도 되게 좋은 거 좋아하는데 예 재밌잖아요. 사실 누가 이건 이상하지 않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에어텍스 해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내일 기준으로는 네. 가장 물이 올라있는 선수 두 그렇죠. 명인 거잖아요. 네. 아, 저희 대회가 이 정도 클래스라는 거를 그렇죠. 네. 네. 이 두 선수를 네. 만나는 경기가 사실 다른 대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전 구독 좋습니다. 그래 이제 4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입장이 반대인데 사실 내일만 잡으면 정말 편하게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또 제가 선수급은 아니지만 좀 고수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왁구에서 뭐가 이제 뭐가 좋은 이게 이게 빨리 승리를 잡는 게 뭐가 좋냐면 덱 메이킹을 오래 할 수 있고 내 덱을 오픈 안 하고 한 매치를 그러니까 막말로 져도 되는 그렇죠, 판이 되면 그렇죠. 나의 필살 덱까지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 맞아. 그냥 레더 돌리던 덱으로 나와서 편하게 하고 혹은 아싸리 실험 덱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강을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이 이걸 3주차까지 끌고 가고 싶지 그렇죠, 않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네. 정확히 이게 짚어주신 게 만약에 어떤 선수가 정말 확실하게 뭐 세트 스코어 어떻게 정말 4강에서 그렇죠. 3대0으로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 무조건 진수 확정적으로 있다면 이 선수는 뭐 진짜 재밌는 덱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정말 뭐 예능 덱을 막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 갖고서 이기면 이 선수도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부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잡으면 사실 우승 후보까지 급부상할 수 있다. 그렇죠. 대회 빌딩 자체를 좀 길게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재경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방송 스케줄상 재경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거 설명 한 번만. 철야. 아 그런 건가요? 예, 괜히 물어봤네요. 예. 처리하자니까. 요거 편집하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꾸겨놔야죠. 좋습니다. 아, 어떻게든 예. 하겠죠. 예. 이게 그래서 내일 오후 6시에 한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 내일 많은 시간에... 시청 부탁드리고요. 뭐 만일에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기가 나오면요. 네.
철야를 하긴 하되 저희가 제가 보너스 빡. 네. 그건 나중에 1대1로 얘기를 하시죠. 예, 굳이 드린다고 안 했습니다. 빡까지만 얘기했어요. 네, 1대1로 얘기하시고. 아니, 처음까지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처음에만 얘기 드린다고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아, 그렇구요. 일단 내일 어쨌든 오프, 방송 오프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누구끼리 집에 가는 길에 가위바위보도 되고요. 아니면 저거 뭐야. 온게임에서 이런 거 하자. 3-4만, 3-3-2비트한테 카드 뽑기에서 제일 높은 등급 나온 사람 진출시켜요. 아, 야, 그럼 되지. 이거 괜찮네. 하슬손 온발 게임이거든요. 예. 어, 괜찮은데? 괜찮죠. 예. 아, 그리고 혹시. 고속 칠 때 선정하는 거랑 똑같은데. 비슷하죠. 비슷하죠. 아, 그렇게 해서 정한다? 그럼요, 그럼요. 고속도 선이 승률 좋거든요. 예. 그렇죠. 선빵이 제일 좋아요. 그럼 이 꿀잼 H1은 직관은 네.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관객 집객을 할 이제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이 하스스톤이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사람이 하는 반응 자체를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드로우를 봤을 때 전지적 시점, 전지적 시점 이런 거 참 옛날에 언어 배울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대 들어와서 오 이런 거를 네, 상대가 말이에요.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필요로 한데 뭐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직관 사실 문이 안 그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직관을 하고 싶다. 왜냐면 이렇게 8명 우르르 모여있는 거를 가까이서 보는 그쵸, 그쵸. 기회를 네. 가지고 싶다는 팬분들 계신데 일단 이번 시즌은 네, 좀 힘드시고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직관도 가능하면 그러면 좀 이번 시즌 선별적으로 여성분만 맞죠? 어차피 97%가 남자고 3%가 여잔데 여성분 하면 이렇게 몇 명 안 될 거거든요. 그분만 딱 잘라봤죠? 이런 거 머리 잘 돌아가죠. 네,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되게 괜찮은데? 괜찮죠? 똑똑해! 사연, 아니, 사연을 바꿔라. 사진 보고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사진, 사진 보고 결정이 안 돼. 사진까지는 안 되고. 와, 동영상을 봐야지, 동영상을. 사진은 포샵이 된단 말이야. 아, 이 사람 이 얘기하면서. 동영상을 봐야 돼, 요즘에. 근데 저 그거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진은 여자 이제 채팅 같은 거 하면은 사진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저 그 사진 안 믿어요. 그거 어플 중에. 비 뭐 있잖아요. 비 뭐 있어. 뭐 있잖아요. 뭐, 비 여자애들 셀카 찍은 밑에 막 오른쪽 아래 비 뭐 있잖아요. 어디? 저 뭐 있어요. 이거 그게 어, 보정 어플인가 봐요. 저 그거는 안 받아요. 딴 거로 다시 보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어플 사진은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진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이라도 들어와야 되나 직관하려고 참 개판이에요. 아, 그런 문의 있습니다. 태상 선수를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문의는. 아니 왜 선수만 해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오. 그렇죠. 철면수 씨. 아예 거절합니다. 절 보러 오시는 건 괜찮지만. 나 다음 얘기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그 다음 날 저희가 하스스쿨 첫 방송을 했는데 야, 역시 개막 방송하면 또 서렌더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직접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예. 일단 서렌더 선수가 어.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처음에 얘기하는 게 너무 잘해요. 보면은 정말로 멀로 기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센 덱만 갖고 와가지고 네. 어떻게 이기면 되는지 그냥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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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게 웃긴 게 이건 서렌더 선수가 의도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방금 말씀드린 H1 경기에서 파밀의 수요봉이 왜 압도 버렸던 거 그렇죠. 그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딱 그 상황이 압도를 든 상태에서 파밀 수명 든 상황이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위닝 막 한 번 했는데 그때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또 팜블라드 선수가 우리 방송 시청을 또 하고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채팅을 막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다르다 이러면서 딱 냈는데 안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그게 더 확률이 높았어요. 버릴 확률 그때 네 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파밀 수명이 이제 두 장을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압도가 나왔다고 그러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명언이 나왔죠. 역시 어리고 봐야 된다. 그렇죠. 나이 들면 네. 하스가 안 된다. 파밀 네. 선수가 네.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30대입니다. 파밀 선수도. 썰어서 21살. 그러니까요. 그게 그 팀이 같은 팀이잖아요. 같은 팀에서 아저 그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노인, 팜노인이라고. 네, 팜노인이라고. 네, 이 형이죠, 바로. 네. 여기서 킬강이 나와요. 네. 네, 파밀 선수가 나오면서 뭐 압도 잡고 이러면서 네. 킬강이 나와요. 근데 아직은 멀었는데 네, 좀, 네,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밀. 네. 그리고 압도 들어왔죠? 저압도거든요? 네. 저압도가 안 버려집니다. 네. 네. 그때 보고 이게 바로 이게 그 다음날이었어요. H1 다음날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하필 딱 그 정확한 당사자가
채팅으로 채팅을 하면서 네, 저희 방송 그 또 페북 그 댓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댓글도 다시고 네. 적극적으로 팜블러 선수가 보고 있는 그 와중에 팜노인이라고 비하를 하다가 네. 나는 다르다며 딱 꺼내는데 나이가 중요하다고 네. 야 그래가지고 기가 막혔었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 채팅창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하면서 막 이게 너와 나의 그 저 방송 하나에서 서른트 선수가 이제 2킬을 했는데 뭘 했냐면 팝블러드 선수를 완전히 보내버렸어요. 그렇죠. 네. 너와 나는 다르다. 나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좀 보여주셨고 또 하나 상대 누구예요? 이경. 아, 이거는 그냥 레더에서 한 거라서. 예. 딱히 파스는 경기입니다. 이게 좀 더 뒤에 있어요. 뒤에 네. 네. 키각이 딱 나올 때 이제 아마 이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다섯 장이었네요. 예, 둔가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필드가 지워져가지고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키가 잡으려고. 근데 서른 선수가 여기서 이거를 해내는 거죠. 여기서. 아 이거 서른 선수라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룸미디어에서 진행된 그 H1 경기에서 팜블라드 선수가 저것도 버렸거든요. 버렸어요. 팜블라드 선수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노인과 다른. 자 여기서. 근데 노인과는 다르다. 피지컬 자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난하게 하면 되니까. 피지컬 자주 움직인 거야. 근데 고민하다 그랬는데 야. 달라요. 달라요. 젊은 피는 다르다. 젊은 피 달라요. 팜블라드 선수랑은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잠깐만. 팜블라드 싫어하는 여기? 그래서 약간 진행자가 뭐랸 느낌인데. 아닙니다. 소렌토 선수가 이렇게 본인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더 보낸 게 시작하자마자 뭘로 기사를 들고 왔어. 이걸로 5연승을 해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아리론을 앉혀놓고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너는 4연패고 나는 5연승이다. 이거를 막 같은 팀인데 네. 이제 또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댓글 잘못했다고 네. 막 서렌토 선수가 좀 뭐라고 했죠. 네. 뭘로 기사를 댓글 그따구로 짜면 어떡하냐는 글씨. 예, 아, 그래서 네. 이게 서렌더와 아이러니의 차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송 진행했는데 사실은. 지나간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요, 뭐 다 지나간 얘기고요. 예, 그냥 이날 방송 재밌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했지요. 예, 예. 근데 더 재밌는 방송이 이거를 사실... 얘기하기 위해서 네. 지금 립밤을 떨 던진 거거든요, 지금은. 예. 사실 다음 게스트가 더 대박입니다. 아, 따현이, 따현이 선수가 옵니다. 서렌더 선수는 다 좋은데 따현이 선수보다 한 가지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다. 노잼이에요. 야 지금 사람 그걸 섭외해놓고 지금 나왔다고 지금 끝나니까 노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무슨 방송이네. 충분히 재밌었어요. 네. 저는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재밌어요. 사람이 개그성 인간이 있고 아닌데 이 사람은 진지한 되게 아니야, 헤비한 선수고 잘 봐요.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아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렌더는 이제 잘함의 재미가 있고요. 왜냐면 예, 이거를 보면서 게임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따요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렌더 선수보다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실력이 못한다. 실력이 안 근데 아무래도 미남 더 나쁜 거야. 아니 나는 아니 선수잖아. 봐봐 서렌더 선수 선수잖아. 아니, 방송인이 아니라. 방송인이 아닌데 게임을 잘한다 이거야. 게임을 잘하는데 사람이 재밌기까지 한다는 거지. 아니 이거 나중에 우리 해도 끝나면 얘네 얼굴은 다 들리는 해도 들어도 못한다. 이거 봐 이거 뭐야. 둘이 똑같아. 다른 것처럼 말하더니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서렌더에 비하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공을 극복할 수 있는 입담이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실력을 극복해야 된다.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디스하는 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김연아 선수는 노잼이다. 아 저기 나오잖아. 디스가 아니야.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아니 룸미디어 서렌더는 노잼 따위는 게임 못해. 나오잖아. 저 어떻게 수 저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1호 신문급 해석이라고. 봐봐 마이클 조던은 정말 좋은 선수지만 노잼이다. 이게 까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다르잖아. 그잖아. 마이클 조던은 재밌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아 따현이 서렌더 팬분들 저희는 저희 두 해설은 에어트랙스 철민준 해설은 지금 현재 룸미디어 입장과 무관합니다. 예. 지금 발언은 예, 무관하다는 거 아니 저는 서렌더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말을
했던 게 아니잖아. 아니, 재밌어요. 재미가 났잖아요.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재밌기도 했어. 재밌기도 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윈선 좀 포장하려고. 네. 진짜 꿀잼인 분을 모셨다. 그렇죠. 진짜 네. 장난 아닌 분을 모셨다. 아마 예, 저는 저 같은 제 생각에는 이제 따윈 선수가 또 굉장히 재밌는 덱을 많이 들고 오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은 예. 실력도 실력인데 이 선수가 덱을 또 되게 재밌게 잘 만들거든요. 네. 예, 덱메이커라고 본인 스스로 이제 한국의 덱메이커는 따윈이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요새 그거예요. 뭐지? 칼럼니스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에다가 자기 덱 뭐 그 소설 써요. 소설요? 예, 덱을. 야 진짜로 진짜 소설 써. 그런 분이 내일 오십니다. 아 그럼요. 예, 어떤 기대, 소설을 쓸지. 진짜 내일 아니면 모레. 아 내일 모레.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따윈이 원래 재밌는 친구인데다가 실력도 좋고 덱도 되게 재밌게 잘 짜고 말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친구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기대돼요. 예, 전 바빠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딱 내가 많이 실수했나? 나는 욕심 먹으면 되죠. 아 그럼 아 저는 다른 선수의 실력이나 이런 거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서렌드 선수는 제 노잼이고 따윈이는 실력 키울 시간에 입담 키고 그런 얘기인데요. 예. 예.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 시간 됐으면 쉬어야 돼. 쉬었다 몇 분이에요? 예. 아직 할 거 많이 나왔어요? 몇 시까지 할 건데요? 뭐 저희 배고플 때까지요. 배고플 때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스스쿨, 예, 하스스쿨은 화요일 날 6시에 시작합니다. 예. 저희는 매일 오후 6시고요. 예. 매일 오후 6시 켜면 뭔가를 합니다. 네, 뭔가를 하죠. 예. 뭔가를 하고요. 이 따윈이 편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찾아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블라블라 함께